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프랑스의 다수사가 우라간과 미스테르 시리즈로 명성을 떨치자 옆에서 부들부들하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같은 프랑스 국적의 항공기 제작회사였던 노르사였죠. 노르사는 1544년에 만들어졌어가지고 다수사보다 훨씬 더 역사도 깊은데다가 빵빵한 기술진들을 보유했고 원래 초창기부터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노르사가 만든 전투기들은 신생 조초소 기업인 다수사한테 밀려가지고 단 한 기 정도 제식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함성 전투기였던 노르 2200 같은 경우에는 실패적으로 분류되면서 프랑스군의 외면을 받았죠. 물론 다른 종류의 항공기들을 노르사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경영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노르사의 기술진들은 항공기술에 꽂힌 전투기 시장에서 다수에게 밀린다는 점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프랑스 정부에서 일단 전투기는 현실적인 스펙과 안정적인 성능을 보유하는 다수사의 것으로 하지만 훨씬 더 우수한 기술진과 개체 장비들을 보유한 노르사한테 미래의 항공 기술들을 연구하는 연구 용역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르사는 이 연구 용역을 받아서 신기술들을 적용한 시제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르사는 기술 실증기 용도로 만든 제트 전투기들이 만약에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은 기술 실증기를 양산기체로 개조를 해가지고 프랑스군에 대량으로 납품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하면은 다소사 일변도의 전투기 시장에서 다소사를 꺾을 수가 있다는 판단이 쓴 것이죠. 1953년 프랑스의 스페스마스사에서는 초음속에 적합한 날개 형태를 연구하려고 아세날 1301이라는 기술 실증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델타익, 즉 삼각날개를 갖춘 기술 실증기였는데요. 여러 계측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날개 형태는 고속에서의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기동성을 낼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고속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려고 날개의 후퇴각을 심하게 주면은 날개 뿌리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날다가 부러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날개의 무게가 증가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무게 밸런스도 안 맞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델타익 같은 경우에는 날개 뿌리를 동체 전체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개를 가볍고 얇게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단점이 저속에서는 비행 안정성이 좋지 않고 장거리 항속 비행을 함에 있어서는 유도항력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항속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프랑스가 당시 원하던 전투기는 적전투기랑 맞짱을 뜨는 전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프랑스는 당시 폭격기를 고속으로 따라가서 유격한다는 그런 개념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성능의 전투기를 원한다고 입찰 공고까지 떡하니 낸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아세날 1301을 개발한 스페스마스사와 노르사가 합체! 그래서 곧바로 노르사는 흡수한 아세날 1301을 토대로 델타익 기술 실증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54년에 등장한 제우포트 전투기였습니다. 제우포트는 최고속도 마하 1.1 정도의 시제 전투기였고요. 프랑스의 국산 제트 엔진인 아탄 101 엔진에다가 별도로 애프터버너를 장비한 버전을 달았는데요. 애프터버너는 터빈에서 압축되고 나오는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연료를 분사해줘가지고 한 번 더 추력을 얻어주는 그런 장치죠. 당시 프랑스의 업체들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때 평소에는 아음속으로 달다가 초음속이 필요해지면은 별도로 달려있는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갖다가 점화해가지고 초음속을 얻는 상당히 좀 덜 떨어진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터보제트 엔진만으로 이렇게 초음속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르사는 제우포트 전투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이 프랑스 전투기 시장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다녔죠. 그러나 제우포트가 등장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소사가 슈페르 미스테르 전투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첫 시제기를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슈페르 미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제우포트처럼 제트 엔진과 애프터버너만으로 초음속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전투기였죠. 노르사는 부들부들하면서 다소사를 완벽히 능가하는 빠른 속도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섭렵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섭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발견한 것이 바로 램제트 엔진이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빠른 속도로 공기가 공기흡입구로 들어오면 자체적인 충격파로 인해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갖다 분사해가지고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이게 고속에서는 효율이 엄청 좋고 또 터빈 같은 별도의 구동장치가 없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 단순했어요. 근데 출력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론상 마하 2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대한 양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가지고 초음속의 속도를 넘지 않으면은 이 램제트 엔진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노르사는 램제트 엔진을 갖다가 어떻게 전투기에다가 채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초의 출격 시에는 로켓으로 추진을 시켜주고 초음속에 도달하면 램제트 엔진을 가동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치 램제트 엔진으로 가동되는 요즘의 초음속 미사일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원리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면은 착륙하려고 접근할 때도 램제트 엔진 굴릴 수는 없잖아요. 저속으로 날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활공비행으로 착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굉장히 위험한 전투기가 되겠죠. 활공비행으로 착륙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은 완만한 추락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기습당하면은 답이 없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방법이 바로 복합사이클 엔진입니다. 저속에서는 터보제트 엔진으로 작동하고 초음속을 넘어서 램제트 엔진으로서 작동이 되는 식이었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두 개의 엔진을 갖다가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얼마나 제작 난이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복합사이클 엔진을 어떻게 개발하면서 동시에 일단 엔진을 장착할 기체부터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날아다니는지부터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1955년에 등장한 그리퐁 전투기입니다. 개량된 아타 101 터보제트 엔진이랑 애프터 버너를 장비해가지고 최고속도는 마하 1.3이었습니다. 왜 하필 마하 1.3으로 목표속도가 정해졌냐면은 당시에 램제트 엔진을 갖다가 가동시키려면은 최소한 마하 1.3까지는 터보제트 엔진의 깡추력으로 가속을 시켜줘야 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체는 굉장히 기동성이 좋았어요. 델타익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프랑스 최초로 카나드, 즉 귀날개까지 장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기흡입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와류들을 갖다가 상쇄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인 양력이 발생되면서 비행 안정성도 더 좋아졌죠. 이렇게 델타익과 카나드 구성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라팔 전투기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리퐁 전투기가 꽤 안정적인 비행 안정성을 보여주자 이제 드디어 복합사이클 엔진을 장착한 다음 버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57년에 탄생한 그리퐁2였습니다. 복합사이클 엔진 덕분에 최고속도는 무려 마하 2.19에 달했고요.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높은 기동성과 비행 안정성을 자랑했습니다. 고공속능도 좋아가지고 당시 전투기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고도인 고도 18km 상공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었죠. 노르사와 프랑스군 관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곧바로 그리퐁2 전투기를 단발단자 요격기로서 개조를 해가지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이러한 엄청난 성능에 힘입어가지고 미국 역시 이 그리퐁2의 개발비와 유지비를 댈 테니까 연구자료들을 갖다가 자신들한테 넘겨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죠. 하지만 노르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원하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하 3의 속도를 가진 초고속 요격 전투기였기 때문이죠. 일단 마하 2라는 속도는 미국과 소련의 전투기들이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도 도달에 성공한 속도고, 실제로 그런 전투기들이 이제 속속들이 배치가 될 예정이니까 굳이 비싸고 복잡한 복합사이클 엔진을 가지면서 마하 2급의 성능을 내는 전투기는 가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노르사에서는 궁극의 램제트 전투기인 슈페르 그리퐁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슈페르 그리퐁은 이 복합사이클 엔진을 갖다가 두 개 장착한 그런 쌍발 요격기였고요. 목표 속도는 마하 3이었죠. 성층권 고도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큰 기체다 보니까 당시 떨어지는 성능으로 인해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나왔던 노르사의 AA-2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무려 두 발 이상 장착하고 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까지 장비했으니까 당시로서는 꿈의 요격 전투기라고 불릴만 했어요. 그리고 슈페르 그리퐁의 제작을 위해서는 마하 3급의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티타늄 합금을 수입해오기 위한 협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리퐁2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군이 이 물건을 군용으로 채택할 수 있나 확인해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물건이었어요. 복합사이클 엔진이라는 것은 엔진 두 개를 어쨌든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럼 일단 기체 중량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마하 1.3까지 전투기에 달려있는 그 터보제트 엔진 하나 가지고 그 깡추력으로 가속을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기체를 이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기체를 더 크게 만들었다가 마하 1.3에 도달하지도 못하면은 램제트 엔진을 아예 켜보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연료나 무장을 많이 탑재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터보제트 엔진은 안 그래도 연비가 별로인데 저 무거운 전투기를 갖다가 마하 1.3까지 애프터 버너 켜고 빌빌대면서 가속을 해줘야 됐다 보니까 연비가 더 구려질 수밖에 없죠. 램제트 엔진을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당시 출력 조절 기능 그런 건 없고 그냥 온, 오프 버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퐁2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불과 700k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항속거리가 짧다고 욕먹는 우라강 전투기보다 훨씬 짧고요. 채공시간으로 따지자면 몇십 분 정도라 가지고 요격용으로 써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커버리지가 이렇게 좁으면 결국은 적폭격기 편대로서는 그냥 그리퐁2가 출몰하는 비행장만 피해가지고 우회해서 오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비슷한 예시로는 나치 독일제 로켓 전투기인 코멧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페르 그리퐁은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일단 엔진 두 개니까 연료를 두 배로 많이 먹는다는 소리잖아. 근데 연료 탑재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보조연료 탱크도 못 따라 중량 제한이 있어요. 마 1.3까지는 가속을 해야 되니까.
결국 슈페르 그린퐁은 시제기조차도 만들어보지 못한 채 사업이 좌초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린퐁 투전투기는 1961년까지 테스트용으로 날아다니긴 했는데요. 군용으로도 써달라고 뭐 물론 노르사에서 프랑스군에 말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속도는 비슷한데 다른 성능들은 훨씬 더 좋은 다소사의 미라주3를 도입하게 되면서 군용으로 채택된 일 없이 순수하게 실험용으로만 사용되다가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노르사는 더러워서 못 해먹긴다고 생각했는지 전투기 시장에서는 완전 철수했고요. 다소에게 완벽히 패배해버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다소사의 미라주3 전투기는 얼마나 성능이 좋았길래 프랑스군의 머릿속에서 그리퐁2 전투기를 지워버렸을 정도일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